제도와 의식이죠. 내부 고발 제도의 개념. 두 번째는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도와 의식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고발 제도는 내부인이 어떤 비리 같은 거, 부정 사례를 외부에 폭로하는 그런 제도를 내부 비리 고발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이다. 그 다음에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제도로 많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규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근거 규정을 둬서 내부 고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공익신고 제도라든지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법규가 되어 있지만은 문화 지체 현상과 같이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나 대통령이나 교육감님이 이런 연말 연시의 훈시 규정을 통해서 또는 책자를 통해서 내부 비리 고발은 배신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문상이라고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